야도총님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꼬마버스 타이어 전해놀이부 그림찾기 편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잡한 도로 위에서 보기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되어져 있어요. 자, 보기 보고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하나. 보기, 그 다음에 경찰차역이 있고요. 저는 여기, 타이어는 여기, 이 차는 이쪽이 있고요. 여기 버스는 이쪽. 이쪽 하트 같죠? 하트는 여기, 그 다음 앨리스, 이 차는 여기.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 찾아봤고요. 그 다음, 아래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 열 군데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찾아볼게요. 여기 자전거 탄 여자애가 없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르죠? 그 다음, 오, 없고, 오, 여기 뽀크레인이 없고, 있어요. 없고. 그리고 표지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위에, 기불, 타이어, 타이어 이건 빨간색,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 여기 표시가 지금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표지가 다르고, S, 센 사람, 자전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표시가 없죠? 하나가. 이렇게 몇 개 찾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가 지금 모자라네요. 그 다음 두 개는 어디가 다를까요? 타이어가 여기 놓고 있는데, 피곤해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 없네요. 그래서 열 군데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 장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보기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먼저 오는 아이 여기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가방인 것 같은데 패스. 그 다음에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는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여기 요리사 아저씨 모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헷갈린대요 이거. 여기 강아지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찾은 게 강아지 하나 찾았고, 이 우는 아이 찾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모자, 여기 있어요. 이 아이가 쓰고 있는 노란색 모자 찾았고요. 그 다음에 무, 이 아저씨가 들고 있네요. 무 찾았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는, 이 아이가 지금 끼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자칩인가요? 감자칩은 지금 누가 들고 있을까요?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자, 공룡 인형은 여기 찾았고요. 할아버지 찾았었죠? 할아버지 여기 계시고 그러면 잠자리하고 꽃대토치 그 다음에 가방하고 물조리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여기요. 여기 카메라군요. 카메라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물조리개 누가 지금 물조리개를 예, 좀 나무에 물조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요. 잠자리 잠자리 여기 있어요. 잠자리 찾았고 그 다음에 꽃대토치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됐을까요? 집이 여기다. 그래서 모두 찾아봤네요. 시간 좀 걸렸어요. 그 다음 아래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 일곱 군데를 찾아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윙크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드리고 아, 사장님 세 마리 고양이 예, 이 지붕 색깔 틀리죠? 예, 여기 통닭인데 여기 솜사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 타요 통닭 보는 것 같고 예, 버스인데 BOS인데 BOS 보수로 돼있고 세 개만 더 찾으면 되겠는데요. 고양이가 있고 없네요. 그리고 지금 자화가 노란색인데 여기 빨간색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군데 남았네요. 한 군데. 자, 마지막 하나는 이 아저씨가 들고 있는 나무에 열매 같은 게 여기는 없고 여기 있어요. 일곱 군데 찾아보고 옆에도 일곱 군데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확성기가 있고 없고요. 그 다음에 1대3인데 0대3이라고 되어 있고 맞고 풍선이 지금 여기 보라색,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한글로 파이팅, 영어로 파이팅. 그리고 여기 아이가 다르네요. 자요, 20번, 파이팅. 여기는 뽕을 들고 있는 게 핫도그를 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군데가 또 남았네요. 한 군데는, 여기 빨간 모자, 여기는 파란 모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 시끌벅적한 운동회에서 보기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보기 그림 나와 있어요. 자, 타이어 굴리는 아이 여기 찾았구나.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군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하트 메달인데 이거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요. 호루라기 빨간색 호루라기를 누가 보고 있죠? 이거? 빨간색 호루라기 여기다 있니? 누구 계시고 그 다음에 응원 안 하고 있느냐 이거 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 확성기 성기는 우리 선생님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 이 아이가 먹고 있다. 그 다음에 팝콘 봤죠? 팝콘 팝콘이 누가 들고 있냐 죠 팝콘이 안 보입니다. 일단 안 보이고 영원하고 있는 여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통 여기 있어요. 물통 있고 이게 여기 깃발 노란색 깃발 있고
그러면 이 도넛츠하고 이 목걸이 그다음 팝콘 이렇게 세 개 찾는데 목걸이 찾았어요. 목걸이 찾았고 이 세모난 도넛츠가 잘 안 보이고 그다음 팝콘하고 도넛츠만 찾으면 되는데 팝콘이 누가 먹고 있고 도넛츠는 또 누가 먹고 있는 팝콘 됐어요. 팝콘 마지막 이 도넛 도넛만 찾으면 되는데 아 이 아이가 도넛 따먹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았네요. 그다음 자 주차장에서 보기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보기의 그림 첫 번째 로봇 찾았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있어야 되고 키 여기 있어 키 찾았고 그 다음에 새는 어디 있을까요? 새 일단 못 찾겠고 내 아저씨도 나가고 있는 가방 들고 있는 아저씨 찾았어요. 그 다음에 꿀벌 여기네요. 꿀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바퀴 장애용 주차고요. 이거를 표지판이 어디 달렸나 이쪽이요. 표지판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요거 요 오는 아이 여기 있습니다. 찾았고 그러면 새하고 이 주차 표시만 찾으면 되는데 새는 찾았어요. 새 찾았고 이 표시만 찾으면 되는데 이 표시가 어디 있을까요? 표시가 또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자, 이 그림에서만 보다가 아 여기네 여기 있었네요. 아, 찾았고요. 그다음 왼쪽 그림과 비교해서 달라진 곳 일곱 군데를 또 찾으라고 되었네요. 이 차가 다르죠? 강이고 그다음 B라고 되어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르고 그다음에 자 전부 아이들 울고 있고 선생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 여기는 아이스크림에 도넛 돼 있고요. 택시 아 여기 아이가 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타고 있는데 안 타고 있고요. 두 군데만 남네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고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타요. 자 그럼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고 여기 옆쪽에 꽃 같은 거 같고 여기 다 같은 걸로 보이는데 하나가 지금 다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는데 자, 한 군데가 어딜까요? 아, 여기 로봇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 안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일곱 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오래된 고궁에서 보기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카메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유모차였던 아기 그리고 무술하고 있는 이 사람 그 다음에 타이어 깃발 들고 있는 거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면 찾았고 그 다음에 부채 찾았고요. CBC 마이크 찾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찾았고요. 하트 표시 셀카봉이 어디 있을까요? 하트 표시 아 여기 그 다음에 새도 있어야 되는데요. 새하고 그 다음에 이거 펜더검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만두 같은 거야? 아니 뭐 맛있는 주스구나. 자 찾았고 이제 새만 찾으면 되는데요. 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작은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찾았어요. 모자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래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 일곱 군데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 원숭이 여기 펜더 찾았고요. 여긴 타이어 투어 여기 프랑스도 찾았고 여기는 뭐 있죠? 그 다음에 은색 아이 여기는 노란색 가두색 그 다음에 띠깨지 먹고 있네요. 좀 가지고 있고 떼지 먹고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군데 세 군데나 더 있는데 지금 무조건 있어요. 세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세 군데 자 세 군데 아 여기 뭐 걸려있고 안 걸려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안 쓰고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까 이걸 안 썼었군요. 일곱 군데 찾았고요. 그 아래 두 그림에서 또 일곱 군데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이 모양이 살짝 하트 모양이 된 모양 안경 그리고 여기는 잉크 하고인데 잉크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개양이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마카롱을 먹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있고 아 여기는 나름대로 색깔이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무슨 두더지가 있고 두더지가 없고요. 그치고요. 한 군데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가 펜터를 내릴 텐데 한 군데가 어딜까요? 차종이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스노우볼이 위에 있고? 없어요. 일곱 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의 신나는 거리 공연 현장에서 보기의 그림을 찾아볼게요. 먼저 마이크를 찾아볼까요? 마이크의 가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국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넘어가고 헤드폰 끼우고 있는 사람 여기네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를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빼먹게 되는 고양이 요거지로 찾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아기도 찾았고 그 다음에 신문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콜라 컵 찾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껍질 여기 있어요. 바나나 껍질 찾았고 그 다음에 사진기 카메라 있고요. 에펠탑 여기 있어요. 에펠탑 그 다음에 이거 마카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마카롱 누가 준비했나? 여기 마카롱 있고요.
그 다음에 롤리팝. 여기요, 롤리팝. 그 다음에 프랑스 국기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국기. 자, 프랑스 국기가, 아, 여기 있어요.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국기가 되는데. 프랑스 국기. 어, 여기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자, 러시아의 공전이 보이는 멋진 풍경에서 고기를 찾아보자. 자, 열기구멍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 찾았고, 전쟁을 가는 소녀 찾았고요. 어, 이거는 좀 비행기, 어, 파일럿들 이렇게 쓰는 모자. 그 다음에 러시아 국기. 러시아 국기가, 어, 여기 배에 또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오리. 오리 찾았고, 그 다음에 기타까지. 이런 세계를 손쉽게 찾았고요. 자, 왼쪽 그림과 비교해서 달라진 거 일곱 군데를 찾아보래요. 자,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전 같은 것 같고, 여기가 마찬가지. 우전, 나무. 그 다음에 이거 같고요. 같고, 같고. 특별히 지금, 어, 여기가 지금 꽃이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가 없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코 손을 들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인데, 네 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가미가, 점점 보고,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자, 여기도, 어, 이 라니와 다르죠? 그 다음에, 자전거, 저, 또 얘기하고 있고, 어, 줄넘기 대신에 훌라우프가 있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두 개가 더 있네. 아, 여기. 여기 뭐 색깔이 다르네요.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겠어요. 한 군데는 어디에 어떤 곳이 다를까요? 아, 여기는 제가 여러분께 댓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핀란드에 입은 아기자기 장난감 가게에서 고개 그림을 찾아볼게요. 자, 나무 그림이 있는 책, 트리가 있는 책.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부터 찾아볼게요. 자, 경찰차 찾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스케이트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요요 다양한 게 많은데,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이 인형 옆에 없네. 그럼 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눈에 안 들어갔어요. 이 아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즐 조각도 있고, 어, 퍼즐 조각 있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두까기 인형 여기요. 이게 이거죠? 다 똑같은데 찾았고, 그 다음에 게임기 같아요. 게임기. 게임기는 게임기 칸에 없네. 어디 있을까요? 일단 그리고, 어, 여기 책. 아까 트리문 책 찾았고, 물개. 아, 물개 인형. 여기 빨간색. 그니까, 여기. 그 다음에, 스노우볼도, 아, 여기 게임기 찾았어요, 게임기. 그 다음에,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다. 스노우볼이 산타, 덜프, 스노우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드는 이 곰. 머리, 모자. 곰머리, 모자가, 아, 안 보이네. 머리 모자. 자, 좀 이따 찾고. 이 스케이터는 또 누가 신고 있을까요? 스케이터. 스케이터가 누가 신고 있던지 아니면 선물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스케이터가, 어, 여기다 이거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보. 그 다음에 이 부엉 인형 같은 게 있는데요. 부엉 인형. 아, 저기 있다. 여기 다 있어. 저기 장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인형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요요. 아, 요요 바로 앞에 있었네요. 그러면 몇 개 남았냐. 이 인형 둘이 하나 남았는데 모자고. 자, 어디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모자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 찾았어요. 자, 이거 쓰고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 인형만 찾으면 되겠어요. 어, 여기 하나. 찾았다. 찾았어요. 그 다음, 아래 그림에서 다른 곳 여덟 군데를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물건 색깔, 국가물 색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라니가 다르고, 여기, 그 다음에, 아, 이거 정식 다르죠? 그리고 삼룡을, 아니, 아, 무대기는 왕관인데, 모자.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게임기하고 있고, 아, 여기는 뭐, 영웅 인형이 없고 있네요. 그리고, 울고 있고, 엄마, 이렇게, 아, 여기 중간에 변경했는데, 산타 인형이 들어있었고요. 자, 일단 대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한 곳이 지금. 네, 아, 찾았어요. 산타랑 루돌프인데, 이게 그냥 눈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루돌프인데,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가 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자, 어디가 다를까요? 여기, 어, 리본이 있고, 여기 없어요. 여덟 군데 찾았고요. 이번에도 다른 거 여덟 군데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 아니다. 이게, 그다음, 길이, 연. 아, 이게 길이고, 갈, 그러죠? 진인가요? 땅. 어깨.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모자가 달라요, 달라요. 아, 여기 왕병이 없고 없어요. 어, 여기 사마리는 색깔이 다르고요. 여기는 어, 휴대폰이 있고 없어요. 그럼 여기는 무표정 웃고 있네요. 핑크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두 군데가 더 있다는 건데, 여기 뱀이 업곡이 있어요. 그럼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겠죠. 자, 어디가 다른 걸까요? 자, 마지막 한 군데 집중. 자, 집중해서 보니까 여긴 거북이가 있고 없네요. 그래서 그 군데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로 보이는 사막에서 보복의 그림 찾아볼게요. 자, 이 사막 요원가요? 사막 요원, 아, 여기 있어요. 찾았고,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가 안 보입니다. 자, 이 소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이집트 여인 찾았고요. 그 다음에 쌍안경, 쌍안경 찾았고, 그 다음에 새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램프도 찾았고, 그 다음에 도마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보들 타는 강아지 찾았고, 그 다음에 미라도 찾았고, 배낭은 어디 있을까요? 배낭은 보이고, 정갈, 정갈 찾았고, 물동이도 있는데, 물동이가, 아, 여기 있어요, 양동이. 찾았고, 그러면은 이 모자하고 이 빨간색 풍선 들고 있는 아이, 빨간색 풍선 들고 있는 아이 찾았고, 모자만 찾으면 되겠어요. 멕시코 같은 모자. 멕시코에서 쓰는 것 같은 모자만 찾으면 되겠죠?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다 보자. 어, 여기. 그래서 모두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모나코의 자동차 경주장에서 보기 그림을 찾아요. 자, 이 확성, 여기. 그 다음에 모자. 여기 이 사람이 쓰고 있고, 토끼소녀. 그 다음에 주먹이랑 헤드폰. 그 다음에 인형 안고 있는 아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승 트로피. 우승 트로피 여기 있냐. 그 다음에 마지막 호루라기. 호루라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호루라기. 호루라기를. 어, 여기 있다. 그래서 모두 찾았네요. 그 다음에 달라진 거 비교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래요. 그러면, 어, 여기 위에가 없고, 있고,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이고. 그리고, 어, 여기는 지금 그렸던 게 확성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기, 아저씨, 우선 호루라기, 여기 아이, 어, 이 아저씨 선글라스 꼈는데 안 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승컵,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 여기는 하나가 있는데 없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군데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아이, 우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저씨, 고, 여기 맞고, 그리고 타이어, 깃발, 이 모자가 없고, 있고, 없네요. 타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것 같고, 어, 색깔이 다르죠, 지금? 그러면 한 군데 찾으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군데씩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요. 자,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아, 리를 레이사라고 써있고요. 버스라고 써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예쁜 항구 도시에서 고기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항구 도시에서, 자, 여기 생선 상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는데, 자, 강아지, 아, 요리사 피자 들고 있는 아저씨 찾았고, 그 다음에 강아지 찾았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들고 있는 순정 아저씨, 고구 아저씨, 그 다음에 튜브, 빨간색 튜브 여기냐, 그리고 콜라, 음료수병, 음료수컵, 음료수컵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자동차 정비하는, 아, 잠수함 정비하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오리 찾았고, 쥐 생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 잠수부면 여기냐, 그리고 가방, 가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여기 있고. 그러면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요. 콜라, 콜라컵. 콜라컵은 누가 들고 있을까요, 지금? 콜라컵, 콜라컵. 아, 누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벤치 위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 찾아봤네요.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아홉 군데요. 아홉 군데 정도 났죠? 아홉 군데였는데, 자, 로기, 타이어, 눈 뜨고 있고 눈 감고 있고, 그 다음에 라니, 그리고 창문이랑 다 있고, 아저씨는 생선이 없고 있고 없고, 정리하고 있고, 여기 생지각이 없고 있고, 정비하고 있고, 아저씨 생선 들고 있고, 유튜브 없고 있어요. 아저씨, 그 다음에 여기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안 끼고 있네요. 여기 있고, 여기 수영복 색깔이 자주 되는 노란색 들고 있고, 멍멍이, 아, 여기 깃발이 없고 여기 있네요. 그리고 파라솔, 아저씨 있는 것 같고, 라디오, 여기는 책, 여기 라디오 카세트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오, 이번에 한 번에 여덟. 아, 아홉 군데죠. 여덟이 아니고.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어디일까요? 자, 찾았습니다. 여기 줄이 세 개인데, 여기 세 개 보이는 두 개죠? 저 아홉 군데 찾았고요. 여기도 아홉 군데 찾으래요. 자, 어디가 다른가요? 이 원숭이 없고, 있네요. 그 다음에, 꽃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7개가 있고 없어요. 그리고 볼건 여긴 스네일 관세 있고 써있고요. 아 지금 포즈가 반대로 돼있죠? 그 다음에는 조개가 있고 여기는 뭐 소라개가 있고 여기는 쥐 두 마리, 쥐 같죠? 강아지가. 일단 여기는 한 마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꿀꽃 과일. 아, 여기는 사람이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꼭 한 개가, 한 개씩 이렇게 빠지게 된단 말이죠. 찾았습니다. 타요가, 얘는 미소집도 있지만, 이걸 웃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4군데 찾았고요.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해달에서 고개 그림을 찾아볼게요. 자, 곱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소다리라고 해야 되나? 해달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그리고 장수복장은 가이버 그 다음에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카세트 라디오 그리고 이건 진주죠. 여기 그 다음에 팝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일적선장 모자가 모자 같은데 일적선장 모자가 또 안 보여요. 락기 연주하고 있는 사람 원주민인 것 같은데 여기네요. 그 다음에 소라기 소라기 소라게도 안 보이네요. 문어. 문어는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해먹을. 여기 있는 이 여자. 그 다음에 서핑보드. 서핑보드. 어, 이 사람 들고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개. 자, 여기 모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라게하고 이제 팝콘만 찾으면 되겠어요. 자, 소라게. 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었군요. 하고, 팝콘. 팝콘이 어디 있을까요? 팝콘. 팝콘 여기다 아저씨 팝콘 자 찾아봤고요. 그 다음 멕시코의 알루탈과 마을에서 보기 그림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우산 해골 그림 우산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뱀도 있는데 여기다 선인장의 도마뱀 그 다음에 위에 걸려있는 멕시코 모자 진짜 멕시코 모자 누가 쓰고 있나요 이거 아 여기 이 아이가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 할머니 위에 머리에 앉아있었고 그 다음에 요 분장 하나 여기네요. 그리고 요 해골 아 이쪽에 모두 찾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곳 9군데 찾아보래요. 자 바나나 개 어, 위에는 숨은 거 없는 거 없다는 거 어 개가 있고 여기 없어요. 그리고 아 이거 선인장인데 이거 그냥 나무고 룰라 멕시코 타임 이게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 이거 뭘 파시는데 옥수수는 아니고 그렇죠 양이 이, 아, 도마뱀이 달라요, 색깔이. 어, 모자가 없고, 네, 있고, 없어요. 춤추고 있고, 소, 하나님 넣어주신, 아니, 축구공, 할머니, 새, 모자 그리고 있고, 아, 여기 도끼 들고 있고, 삼각탄 들고 있냐. 그 다음에, 아, 예, 예. 또 있고, 오늘도 몇 개 찾아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면 며칠 팔고 세 개가 지금 돌아가는데요. 이번 거는 참 안 보이는 것 같다. 자 어디가 다를까요 세 군데나 세 군데 중에 어디가 다를까요. 아 여기 꽃이 있고 없네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 없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어디 있을까. 한 군데는 아 이게 개가 달라요. 정리가 그래서 9군데 찾아봤고요. 그 다음 미국의 화려한 도시에서 보기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양 꼬드린 것 같고 이 아가씨 그 다음에 소화기도 있고 자 모자가 여기 그 다음에 아 모자 이거요 헤드폰 그리고 캐리어 그리고 가방 어, 새 지금 지도 보이고 있는 여행객 물체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공하고 카메라 소화기 이렇게 찾으면 되겠는데요. 아 공 찾고 네 카메라 소화기 아이스크림 찾으면 되겠네요. 이따 소화기 찾고 찾은 거고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카메라 찾으면 되죠. 아이스크림하고 카메라 아이스크림은 지금 누가 먹고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아니고 간판이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카메라만 찾으면 카메라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군데요. 마지막 겨울이 온 것 같은 10군데나 찾는
자, 이건 에어버트, 홈 에어버트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가 있고 없네요. 그리고 이런거 마우스, 여기는 치즈 나머 토스트, 여기는 핫도그. 다 여기 링크하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요. 있고요. 아, 여기는 없고 있어요. VIP. 여기는 목표정 없고 있고요. 딜토어 버스 뉴욕. 아, 이게 아이가 달라요. 손도그 있고 핫도그 백신. 아, 여기 붓이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초록색 푸드. 그럼 몇 개 찾는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찾으면 되는데요. 아, 어디가 지금 두 개 두 개가 자, 두 개는 아, 귀걸이가 있고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추러스는 얘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커피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 여러분들 또 찾아볼게요. 피부색이 다르죠? 모자를 안 썼고 썼고 윙크를 그냥 얻고 있는데 윙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다르죠? 모자를 썼고 안 썼고 그 다음에 자주색 리본, 파란색 리본. 여기는 표정이 완전 다르고요. 여기는 파인애플 그냥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두 가지가 없네요. 두 가지. 자, 어디가 또 다른가요? 자, 두 군데. 아, 여기 보라색,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갈색, 청록색. 그래서 열 군데 또 찾았어요. 그 다음. 자, 브라질의 환경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거기 그림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찾았고요. 그 다음 하얀색 가면이어야 되는데 알겠다. 하얀색 가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아 여기네.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곰돌이. 아 곰돌이 여기 앞에 있군요. 그 다음에 앵무새도 있어야 되는데 앵무새 일단 쭈꾸봉 찾았고 그 다음에 나팔도 있어야 되는데요. 나팔 여기다. 그리고 도너츠가 어디 있을까요? 도너츠가 자 브라질 국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앵무새 도너츠 이 사람 이 앞에 하나 있네요. 그리고 모자하고 앵무새 도너츠 모자 앵무새 도너츠 모자가 알겠어요. 아, 앵무새하고 도너츠는 앵무새가 어디 있을까요? 앵무새가 아 앵무새가 또 안 보이네요. 자 둘은 여기 있었네요. 자 이 도너츠 여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앵무새는 여기 선장 선장 위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이제 정답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오늘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꼬마부스 타요 분해 놀이부 그림찾기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